완성차 노조의 파업 기류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가 일단 파업 결정을 미루고 2주간 사측과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윤성훈입니다. 기아차 노조가 일단 파업 대신 대화를 선택했다고요? 네, 기아차 노조는 오늘 오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대신 2주 동안 사측과 집중 교섭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내일 오후 사측과 11차 본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기아차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통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할 예정이었습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낙연 국무총리의 파업 자제 요청 등 대내외 요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아차 노조는 2주간의 교섭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26일 2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를 다시 논의할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기아차 노조의 이번 결정, 이 파업을 앞두고 있는 현대차 또 한국 GM 노조에게도 영향을 좀 줄까요? 네, 현대차 노조는 내일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여부를 결정지을 예정인데요. 오늘 사측이 노조의 주요 요구에 대해 전향적으로 수용하면 조속히 타결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현대차 노조 내부에서도 한일 갈등, 회사의 실적 개선 추세 등의 여건을 고려해 파업에 신중을 기해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달 휴가를 마친 뒤 잇따라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됐던 완성차 노조의 파업 일정은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SBS CNBC 윤성훈입니다.